선수가 또 한번 폭발할 수 있을지 공격 시작합니다. 자, 바로 아 폭신하이부터 만났는데요. 네, 무비가 더블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메두사 선수가 A를 아예 버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진도 대비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꼬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B 진입을 DFM이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미드 쪽에서 한 명 갖고, 아, 여기마저 옐로우까지 뚫습니다. 이게 뭐 실수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폭신하이 선수의 위치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일단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더블 픽이 당한 거고. 최고의 힘! 아니 근데 플래시백은 진짜 뭐 그냥 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대2입니다. 네. 메두사가 마무리 지으면서 일단 DFM이 첫 번째 라운드를 먼저 가져가. 자, 미드 쪽에서의 사운드 폭신하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독성 연기 이후에 폭포로 밀고 가는 건데 폭신하이 드립을 한 명. 자, 여기까지만 봐도 DFM 웃을만하죠. 그래도 마쿠가 옐로우 쪽에서 자, 엔썸을 돌려. 야, 이거 둘은 큰데요? 엔썸까지? 하지만 엔썸. 근데 이 싸움은 잠깐만, 메두사가 여기를 또 잡아줘 버리면 이러면 동시에 경기가 아예 변수가 생겼죠. 네. 게다가 이제 버질치 걸렸어요 지금. 자, 메두사. 진짜 빠르네요. 자, 엔썸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설치만 돼도 감사합니다인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DFM이 교전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또 개코가 있는 게 아니라 설치가 어려워요. 옐로는 먹었지만. 자, 각을 좀 줄여놨습니다. 이런 식의 교전이 지면은 DFM이 반짝 웃습니다. 아, 이거 또 아니에요. 옐로에서의 교전. 자, 원하는 대로 돼요. 원래대로라면 사실 교전을 안 해주면 DFM이 말리는 그림인데. 자, 이거 숫자가 쏴야죠. 자, 다시 한번 잠깐만요. 플래시백. 자, 설치 안 됐습니다. 야. 아니 이게. 자, 빠르게 다시 한번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스 선수는 여전히 엘로죠. 플래시백! 아니 근데 진짜 플래시백에 저 좌우 이후에 안고 쏘는 헤드의 힘이 진짜 매섭긴 합니다. 자, 덕분에 안에 들어온 건 아예 모릅니다. 네, 베인에게는 아쉽지만 뭐 어쨌든 일단은 사운드로 속여줬거든요. 이런 플래시백을 몰라요. 자, 사냥꾼의 분노부터 플래시백을 놓칠 것 같은데요, 이거 메이가. 자, 플래시백 잘 숨어있었어요. 우와! 아, 메이가 어디를 잡았어요? 아니야! 까지 이러면 두 명 끊겼습니다. 야, 근데 이게 메이가 잡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원을 잘 이용했고. 와. 역시 메이. 심판까지. 그러니까 사냥꾼의 분노와 칼날 폭풍으로 이걸 또 만들어내네요. 네. 남은 선수 얼른 폭신하이. 자, 아직 가능성 남아있거든요. 아, 메이 잘 쏘네요. 메이 살아있습니다. 아, 바로 각 벌려주네요, 메이가. 네. 아, 시스가 또 올라오는 폭신하이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3대2로 앞서가는 DFM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번 영역을 먹어놓고 한 번쯤은 사실 DFM도 돌려야 되는데. 네. 이거는 약간 콜미스가 났네요, DFM. 자, 한 명씩 트레이드. 자, 3대2가 됩니다. 원래는 여기 메이가 먹어줘야지만 설치가 되는 그런 작전이었을 텐데. 위치. 이러면 알게 되네요. 자, 이러면 마코가 붙었다는 거는 상상 못할 겁니다. 마코가. 버즈가 의심을 했고요. 이거 버즈의 위치가 너무 버즈에서 이러면 DFM 숨 막히는 거예요. 구덩이까지 깔렸어요? 아니 교전을 해줘야지 왜 안 싸웠냐. 근데 이거는 사실 DRX가 다 계산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마코에게 여차에서 돌리는 액션이 나오면 바로 구덩이까지 오는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구덩이가 깨졌고요. 그래도 플래시백 선수가 도착하면서 메이 선수를 끊어줬습니다. 설치가 안 돼요. 설치가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그래요? 네. 의로운 죽음이었죠, 이번에. 네. 근데 결국 하버 바이퍼를 하는 이유는 이거 컨택으로 먹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만조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이거는 진입해요. 네, 투나이? 일단 들어오던 메이 선수가 끊겼습니다. 자, 메두사. 근데 안쪽에 죽인 거 모를걸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자, 이러면은 다 지금 포지션 자체가 제발 한번 나와서 싸워줘 기다리는 건데 버즈. 만약에 이거 잡히면 꼬챙이! 아니 네스까지 지금 16밖에 안 남았어요, 네스. 그리고 마쿠 선수가 빗사이트에서 버즈가 잡힙니다. 이제. 근데 스파이크를 드랍하고 와가지고 이게 지금 빗사이트. 예, 확실히 좀 많이 운영 상황에서는 좀 갈팔질팔하네요 지금. 네. 네, 이게 뭔가를 이 정도 우리가 심지어 걸었으면 교전해줄 만도 한데라고 DFM 느끼는 건데 사실 DRX가 나몰라라고 설치전과 만나가니까 앞으로도 못 가게 하는데요? 예.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티가 나는 폭포인데요? 미드에 다 모여있다라는 게? 폭포의 방향만 봐도 이거 미드를 다 미드 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아니 그리고 버즈가 이미 다 지워놔가지고 영역을. 네.
아 믿을 뻔해. 아, 한 명씩 하지만 네스 한 명. 이미 이거 사이트 안에 뚫은 게 뚫었다고 착각하는 지금 가치 네.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경기까지 보면서 느낀 거 물론 지난번 경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어? 자 옐로 쪽에서 그래도 네, 이겨냅니다. DFM은 아마도 이 조합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아박에서. 자 절대 안쪽으로도 네스. 오. 자 그 7대 5를 위해. 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DFM. 네. 7대 5면은 또 몰라요 진짜로. 자 오늘 네스 네. 선수가 좀 많은 것들을 해주네요. 자 일단은 해체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이러면. 네, 이거는 시간이 안 많이 되고. 탔어요. 와 네스 4킬로 마무리되는 전반전이었습니다. 원맨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네. 남은 선수들이 꽤나 올라왔습니다. 미니토가 올라왔습니다. 막 네스 스탯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근데 이게 빠르긴 해요. 자 이거 하나를 잡을 게 아니고 이걸 아무도 안 보나요? 일단 하나 포탑도 안쪽에 있는데. 근데 이거는 DRX도 되게 다행입니다. 있구나. 그러니까요. 보면은. 알려준 거잖아요. 하지만 네. 앞쪽에서의 싸움. 근데 이래서 근데 모르게 됐어요 경기가. 데스엠치가 플래시백. 발가락이 다 보여가지고 경기가. 자 스크린 쪽에서 아 플래시백. 아니 피스톨 3킬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첫에 첫 교전은 조우에서 그냥 에임으로 이긴다는 마음을. 어? 아, 와, 이게 타이밍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메이도 네. 이기려면 무리해야 되는 걸 알아서 저렇게 영역을 과감하게 먹어준 건데 없는 척 그러고서 메이는 나이가 있는지 모르니까 판 건데 지금 없다면 그 DRX 들어온 거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나 소바 있다. 오 좋아요. 야 근데 이거 진짜 낙관할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 지면은 또 두 점에 그 안에 오퍼가 되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고 이마저도 자금이 가져가면 안 될까? 세이브가 아, 네. 오, 포탑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뭐야, 뭐야. 진짜? 예, 저거 포탑 믿고 있다가. 설마. 우와, 이걸. 와, 이걸 있죠. 거의 느낌이 이 정도면 서로 MBTI 물어볼 시간이에요, 이거. 간만에 편안해 보이는데요. 얘들아 잘했다. 테드 뒤에 들어와서. 동생들아 좀 더 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 아, 보자, 매일. 플래시 드라이브 연계가 잘 됐는데. 마지막에 그린 존 지날 때쯤 움직임을 한번 줄 건지. 여기를 먼저 공개하고 플래시백으로 아 이거 원래 네. 여기 사운드를 내고 플래시백이 A에 킬을 내면 다시 A로 돌릴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머리가 그대로 왔어 수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네. 라운드를 이렇게 이겨준다면은 자금 잃었던 거 다시 복구되고 오퍼를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 오! 센스! 마셔. 아니 마셔 너무 맛있게 쏘는데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아박에 왔는데 메이 오퍼 맛도 못 보고 끝나는 거는 좀 이제 자 일단 해체가 진행 중입니다. 어 메이가 마무리 지어주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안전하게 해야 돼요. 네. 네. 아직까지 사이트 내부에 남아 있습니다. 자 메이탄 들어왔어요. 싸우나요? 자 심판 올리고 자 플래시백이 잡았어요. 팀원 안 왔는데 그냥 들어가요? 야, 혼자 네이트 두 명 사냥꾼들부터 지원. 아 플래시백? 풀백. 이러면 풀백 궁도 남아 있고요. 자 내려갑니다. 아 메이트가 자 마코 2대2 야, 내 풀백 궁극기 있거든요. 일부러 벌려고, 일부러 벌려고. 네, 각 벌려 놨. 일부러 스크린에서 각 벌려 놨어요. 풀백이. 와, 아, 자, 와 이렇게 플래시백. 잡습니다. 플래시백, 그의 클로브. 야. 아, 재밌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을. 근데 사실 지금까지 클로브가 다른 팀에 좀 나왔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바로 죽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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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그들과 차이는 좀 더 그냥 풀백이 잘 쏜다 지금은. 맞아요. 아 이거 잡아먹힐 수 있겠는데요? 한 개 이거 모를 텐데요? 예, 근데 마코도 몰라요. 왜? 아, 네, 이거 사운드 점핑 계속 마코가 아마 그린존에서 들은 것 같아서. 네. 아, 거의 좀 앞쪽까지 마코 선수가 눈사람까지 좀 먹어봤습니다. 이제 봤어요. 이 정도까지? 아, 확실히. 예, 이게 메이가 여기까지 와 메이! 야, 살포까지 켰습니다. 아, 이러면은 괜히 심지어 걸었구나. 다시 밀고 와야 돼요. 자신감 메이! 와 메이! 마코의 체력은 1입니다. 야, 탈포까지 이거 눌러서 저라면 메도사한테 일부러 죽습니다. 에이스 놀이거든요. 지금 이거 죽어야 돼요. 빨리 죽어야 돼요. 네, 이게 맞아요. 네스가 가져간 거. 구덩이로서 상대 오퍼의 리테이크를 좀 이제 오우. 완화시킬 수 있다. 네. 오, 메이가 좋은 자리 잘 잡았어. 진짜 무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버즈가 두 명, 벤이 한 명. 이게 버즈의 위치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와, 이야. 자, 하지만 버즈를 잡아낸 스스로고요. 와, 마코. 어, 이거 오퍼 드랍된 거 물론 이제 자금이 없진 않아요. 자, 이렇게
잡아냅니다. 네. 안전하게 피하는 마코입니다. 자, 마코 부정이고. 근데 마코 부정이도 근덩이도 짧은데요? 네, 여기도 시야 안 가요. 아니, 서로의 시야를 잠깐만요. 우리 같이 보지 말자. 자, 아, 네, 어제가 일단 매주사를 잡습니다. 자, 아,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 아, 그래도 풀백이 확보 내놨습니다. 네. 시야는. 자, 일단 설치된 자리에서 오, 폭신아인 깊숙하게 타고 들면서 마무리 폭신아인입니다. 13대 7로 첫 번째 맵 DRX가 결정. 사이퍼가 뭐 혼자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킬조이처럼 뭐 스킬을 위해서 하는 건 없을 거기 때문에요. 와, 오케이. 또 한 번 시작이. 물론 투자도 많이 됐고 연계가 된 것도 된 건데 와 반응 속도가. 이 버텨줘야 돼요. 예, 아, 피해망사 잘 잡았죠? 피해망사 대박이에요. 야 이러면 폭신아 혼자 남습니다. 자 백포트에 숨어있는 폭신아입니다만 네 명입니다. 자. 위치를 계속해서 일곱 발. 아, 와, 잘 싸웠는데. 아, 메인의 이 위치가 진짜 리스크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지금 아, 포탑 이거 포탑이 갑니다. 아니 포탑 길박이 와 버즈. 야 들어간 메두사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일단 사이트 내부는 비었습니다. 자, 마켓 좀 들어왔는데 야, 플래시백이 너무 빠르니까 허브 너무 잘해줬어요. 예. 와, 결정. 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근데 이게 진짜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 번째 라운드 때 버즈의 그 킬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될 게 아니었어요, 사실. 아, 이거 아, 아니, 와, 안 돼요. 노렸어요. 노렸습니다, 이거. 메이가 제가 볼 때 그 쇼트킬이 이번에는 폭신아이 화가 많이 난 게 느껴지. 지금도 굳이 이렇게까지 교전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역전진 뻔하게 만 돼요. 이거 완전히 대기하고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도 아, 이번에도 메인에. 기다리고 이거 주면 메인. 자, 아, 이거 메인. 안 돼, 안 돼. 아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나마 트레이드는 좋아요, 지금. 네. 3대 3이 됐습니다. 동수예요. 잘 싸워요. 잘 싸워요. 잘 싸워요. 이야. 뒤로 잘 나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DFM.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A 숏에 대한 작업들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마크 피망상 준비. 네, 이거는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자, 해군 쪽에서 진입해요. 이러면은 버즈가 불안하죠. 네, 플리시백이 먼저 움직여줘야 돼요. 아, 걸렸어요, 네. 버즈. 플리시백 이겼어요. 자, 이러면 여기 들어가도 되고. 어, 근데 네스와에서. 근데 메인과 플리시백 숏이라서 이거 할만해요. 2대 3이지만 각도가 네. 할만해요. 와, 따로 죽고. 야, DFM. 아직까지 뭐 공격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게 뭐 원샷 오딘이라도 있었으면 포탑이라도 깨면서 압박감을 줄 텐데 그게 아니고요. 자, 상상 8명 사설 버즈가 잘 질러줬어요. 네스 군이 스파이크 다운 A. 자, 앤썸이 내려올 준비 내주와 함께. 자, 메두사 포션을 잡았어요. 넌더에 메인까지 텔레몬트 공세까지. 자, 버즈 확실하게 라운드 가져갑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을 때 사냥꾼의 분노로 해체자를 노리겠다. 피해망상. 이제 플래시백 움직여야 돼요. 자 이제 아래쪽으로 빠졌어요. 자 풀백 끼워주면 쉽게 가. 졌어요. 졌어요. 안에 갇혀있어. 난리 났어요. 이러면 사냥꾼의 분노도 이거. 아 이거 디어렉션 쇼트까지 마무리 메두사 DFM. 근데 이거조차도 DFM이 지금 트리플로 비를 대기하고 있다는 거 이거 만약에 들어오면 이거 당합니다. 이거 이겼어요. 이거 이겼어요. 이거 이기려고 지금 어 보조도 잡았어요? 잡았고요. 여기 맞죠? 자 일단 두 명 잡았습니다. 세스가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코 그 와중에 사냥꾼의 분노로 한 대 맞춰주네요 저걸. 네. 자 시간 끌어주네요. 야, 자 위치까지. 시간 잘 끌어주는데요? 오, 네. 드리블 좋아요. 이러면은 자, 시간은 끝났고요. 네. 오 절야광으로. 되게 좋았던 게 자, 에이스로 돌렸을 수도 있는 턴이었는데. 자 들어왔네요. 메이 이거 위험한데요? 아무리 메이어도 부담스러운지. 와 쇼트. 하나 집중력. 빼고. 어 근데 이거 몰라. 와 막고 세트가. 아니 막고 세트가. 디크 카트로 아니 막고 세트. 야 저게 붙어요? 아니 노린 건 사실 하나였을 텐데 이게 왜 둘이나 있냐. 야 상대 등을 긁어줍니다. 와. 어 근데 이거는 메이가 너무 잘 잡았는데. 진짜.
우당탕탕이거든요. 여기서 위치 바꿔주고 left. 너무 좋습니다. 세스의 지금 위치가 네. 대형 낚시 한번 들어가자. 낚시 들어옵니다. 와, 너무 맛있게 들어왔어요 이거는. 자 바로 은수미 또 드로닝을 하면서 봤어요. 자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선진님이 될 때까지 일단 잘 버텼습니다. 자 보세요, 맨날 잡았어. 채웠거든요 일단. 자 플래시백까지. 분명. 와 이거 교전을 해결하나요, 디아르츠? 자 아래쪽에 한 명씩 그러면 네스만 남습니다. 1대 3입니다. 아우 플래시백 이거 3킬로 마무리. 네스에게 좀 주네요. 이거 A로 킬을 안 하고 그냥 가나요? 위로 들어왔어요. 자 플래시백 쏘. 아 하지만 마코가 대로 트레이드를 해줬고요. 근데 이게 메이 덕분에 함정 피해 없이 잘 들어왔거든요. 네. 아, 또 한 번 3대 2. 한 명이 더 많습니다. 베인이 봤습니다. 자, 성광이 피해 줬고요. 우와! 화살로 갔어요. Last player standing. 자, 네. 혼자 남은 베인. 이거 시간 끌어야 돼요. 엔섬. 네, 엔섬 시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 위쪽에 다가오는 자, 소리. 사람도 들었어요? 네. 아, 정말 안 보여줍니다. 야. 아, 포탑까지 1대 3입니다. 어, 잘하는데요. 진짜 안전하게 하네요. 예. 지금 이런 비메인도 약간 밀리고 미드 비우자니 되게 애매해. 자 마켓 들어왔어요. 근데 뒤를 보고 있어요. 메인. 이런, 우와, 우와 메인. 야 메인 진짜 타이밍 너무 잘 잡았는데요 이번엔. 가볍게 두 명을 톡톡 잡아냈고요. 네. 이렇게 라운드가 밀리면 결국에 사이퍼의 함정이 강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드나 세이브, 비메인은. 세이브 해야 됩니다. 두 자루라도. 그 말은 즉슨 오퍼를 통해서 그냥 밀어버리겠다. 근데 이거 메인 잠깐 걸려줘. 들어갑니다. 들어와요. 어, 근데 이거 지하철. 요거를.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2차 여기 있죠? 여기. 어 대위기. 왜냐면 지금 플래시. 하지만 결국 야, 난전 좋습니다 JFM도. 아 이게 진짜 알아도 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가위바위보 싸움을 지금 JFM이 다 이기고 있어요. 와! GFM! 네, 만에 하나 저런 컨택을 하려고 그냥 제가 탕이에요. 보기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아까 아~ 그냥 들어갔어야 했는데 자, 이거 설치자만 잡으면 돼요, 설치자만! 10초! 아, 일단 보자금! 자, 플래시백! 자, 설치 못해요, 설치! 시간 안 됩니다. 시간 안 돼요! 안 돼요! 참아주면 됩니다.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자, 이렇게 일단 네. 매치에서 결국 한 GFM에게 이전 라운드는 나쁜 라운드까지는 아니었어요. 아쉬운 것뿐이지. 자 일단 들어왔습니다. 신남이 왜 이거? 진짜 그냥 아니 이게 정찰용한다는 와인클리어를 써요 이거를. 자 세스가 플래시백 잡았고 두 명 잡았습니다. 버즈가 세스를 버즈 이약물과 한다 지금. 자 밀어야죠 밀어야죠 밀어야죠. 또 메이에요. 와 야 화끈합니다 진짜. 예 또 메이입니다. 몸을 불살라서 싸우는데요. 근데 아마 정찰용한테 저렇게 빠지면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을 텐데. 아 GFM 저력 있는 팀입니다. 13대 6으로 어센트를 가져갑니다.그 안 보이는 DRX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는 C를 간다. 그렇지만 지금 DFM의 수비를 보면 이미 예상을 했죠. A를 지워놨기 때문에. 자, 매두사. 오, 성감. 예, 어, 성감 좋았어요. 어제. 네,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놀란 거죠.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왜 여기 다 있어? 왜 다 있을까? 왜 윈도우의 스택이지? 네. 그래도 자, 도전으로. 그래도 근데 왜 이기지? 자, 진짜 침착하네요. 아. 조금 갔어요. 아. 자, 더블로. 네, 근데 각은 잘 잡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어 자신감이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이게 무조건 나올 거를 예상한 거예요. 오, 네. 플래시백. 이러고 이제 DRX가 해야 될 게 이 맵에서만큼은 속도감을 좀 늦출 필요 있어요. 그래야지만 메이가 그 DFM이 전진 플레이를 좀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아 플래시백 선수가 들어오는 네. 두 선수를 모두 잡아냈고요. 총기가 있고 상대가 총이 없는 라운드 5대 3인데도 모든 각을 다 기다리고 다 체크하고 조금 더 나가요. 둘 다 맞습니다. 에이스! 플래시백! 그 정도로 DFM의 모든 맵의 전진과 공격적인 수비를 이제는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DFM 답답한 거예요. 아. 상대가 드론까지 투자해가지고 A 메인 쪽을 지워버리니까 네. 그 드론이 지운다 그런 누군가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근데 이거 잘 나와야 돼요. 어, 아니 엔써! 아니! 이건 뭐죠 엔써? 이거 균열을 맞은 상태였는데도요. 아, 아 DFM. 와. 오.
네. 균열 지금 하면서 서로 기다려 서로 기다려 자 그럼 잘 피했어요 자 피! 아 오히려 심리를 더 피트네 그럼 메인 클리어라로 몸으로 나올 때 잡아먹고 그냥 가겠다 다시? 다시 그 상황! 근데 이거는 완벽한 와이드 픽 2대2가 됐습니다 확실히 DFM도 좋네요 자 플래시백과 네스 에이스 한번 가나요? 쇼 앞쪽에서 피해망상 있어요 맞고 상관부터 한번 빼고 와 이거를 잡았어요 자 위치 바꿨어요 자 발자국으로 피해망상 다시 한번 넘어서 자, 와 지금 오메니아스 모든 걸 했거든요 와 아니 메두사도 나름 머리싸움 한 건데 이거니 앞쪽에 나와있어요 네 브리치의 스킬과 반응을 하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 거라 포탑 울리면 보겠다 이거 근데 지진강타까지도 포탑이랑 같이 균열 대박 제대로 들어왔어요 어제 나이스 자 플래시백 혼자 남았습니다 자 사운드를 좀 계속해서 내주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 진짜 플래시백이라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피해망상이 있어가지고 언더는 피해망상 쓸 것 같아요 여기 자 사이버 아니 못 왔어요 역전도까지? 비상 못 왔어요 자 이거 또 유리해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자 오퍼를 세이브해야 되나 그렇죠 자 바꿔 근데 이건 해야죠 아껴봤자 의미 없습니다 이거 딸 해야 됩니다 DFM 이야 세스 자 뒤쪽으로 네, 아 메두사 와 메두사 와 오늘 진짜 아니 뭐 메인뿐만 다 좋은데 웨임이 지금 전체적으로 네. 자 지진강타가 야 타이밍 너무 잘 잡았네요 들어왔어요 하지만 버즈 쇼트 아 명칠 너무 세게 맞았는데 이거는 아니 이게 지진강타까지 쓰고 들어간 건데 이게 이렇게 돼요? 우리 세스 메인 잡았다 네 이게 세스고 모를 거예요 아 제가 네. 한 발이 안 걸려요? 근데 이거 피해망상까지 이렇게 빠지면이 어 전혀 안 맞았어요? 네 대인연사 차려고 아 근데 버즈가 세스를 바로 잡아준 게 너무 큰데요 지금? 네 결국에 이거 리테이크 안 됩니다 자 뒤쪽 라인 밀어야 돼 여기 밀어야 돼 피해망상 누르고 밀어야 돼요 자 해서 이미 버즈 준비 넘어져? 중 자 피해망상 슈팅 자 이거 메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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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마코 자 해체 진행 중 대박 오, 오, 마코? 마코가? 카케! 와 에방이 폭신하 아니 오랜만에 약간 대왕코와 에방이 동시에 예, 나왔는데요? 진짜 예전에는 마코가 무조건 탑이었던 시절이 맞아요. 있었죠. 네. 네, IG를 잡으면 힘들긴 해요. 어, 근데 세 번째 벌이 진짜 좋았어요. 여기 잡고 또! 이거 좋았고. 야. 아, 근데 맛있게 들어가긴 했네요. 자, 이제 A 롱길 앞쪽에 많이 모여 있고요. 저는 플래시백 셔츠가 없습니다. 네. 어, 이거 그냥 가요? 자, 균열 피망상까지 갑니다. 자. 아, 완벽하게 들어와요. 어, 페인 뭐예요? 아니, 페인! 아니 정말 스그로 와서 아니 딱딱 진짜로 해 네. 아니 진짜 그 매 경기마다 발전하는 팀들도 있지만 마 너무 편해 아, 다 깔끔하게 다 벌어 그냥 이런 거 안쪽에 먼저 피해 망상 네. 그 다음에 엇박자 성강 폭발 자 앤서민 다시 한번 드로닝을 통해서 에이 네. 그리고 버즈사도 들어옵니다 자 메두사가 뒤쪽 백사이즈 기다리고 있는데요 버즈 아 이런 오! 버즈가 화가 막 잔뜩 났는데요? 네. 잠깐만 내 손을 내가 떠먹겠다 그냥 아까 너무 골랐죠? 와라 자 그래서 메이가 아 오늘 뭐 쇼트의 날입니다 메이 근데 메이 대박은 대박이네요 진짜 근데 양쪽 엔트리 이렇게 화끈하게 볼맛이 있네요 확실히 네. 사실 진짜 비싼 엔트리를 저렇게까지 들어가는 게 없는데 1대1이 됐어요 유일한 변수는 앤섬이 근접까지 붙어서 런앤건을 우르르 들어오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유량각을 잡겠죠? 거리 벌리네요. 스펙터 소리 듣자마자. 아! 스펙! 한 정도 지금 못 찾고 잠깐만요. 이거 좀 많이 메두사가 뭐 파서 초킬 네. 내면 모르겠는데. 자, 폭신하는데 지금 대기 중이에요. 아, 이러면 아, 균열 대박! 서로 눈빠! 아우와! 침탕에 슬로우 모션 그 자체! 아, 나선 선수 3명 모두 C 메인입니다. C 동쪽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진탕 맞았을 때 저렇게 무빙에 집중해라. 네. 쏠 생각 하지 말고. 오, 그래도 앤썸. 근데 베인이 자리가 좋아서 한 명만 잡아줘도 사운드 들었어요. 그죠? 왼쪽에 붙는 게 더 유리하죠? 아, 베인. 이러면. 아! 야! 베인을 깔끔하게 3킬로 마무리 필수 라운드를 가져가는 DRX. 네. 모두 좀 위치에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드론은 좋긴 해요. A로 다시 돌리는 처럼 연기하고 뛰는 거라서 자 여진으로 각 지우면서 베인은 여전히 어 그래도 균열 자 플래시백 와 이게 한 번도 안 맞아요? 같이 왔어요 플래시백
네, 피나이 잘 붙어줘가지고 이게 플래시백 턴이 왔는데요. 네. 열심히 연기했지만 남는 건 나 혼자다. 아, 맞습니다. 결국 매치 라운드를 빠르게 결성하는 DRX입니다. 심선대 엄청 서로 이제 분위기가 업되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피지컬은 다 좋으니까 과감합니다. 과감합니다. 오, DFM. 자, 그래도 기회를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자, 네 명이 살아 있고요. 폭신하인 피해 망상 맞았어요. 자, 3강까지 자리 옮겼어요. 오, 자, 근데 플래시백이 턴이 넘어가긴 했는데요. 하나. 어, 이러면 한번 살리네요. 스파이크 플랜트. 자, 가까스로 일단 근데 마코 선수가 위치가 오! 또 마코라면 무드? 피해 망상? 근데 오늘의 매주사도 아! 이게 마코죠? 와, 마코 다시 한번 컴백했습니다. 마코가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해 버립니다.